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헬스조선의 대표 건강 강좌죠. 헬스조선 건강 똑똑이 건강 똑똑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 건강 똑똑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헬스조선 구독을 하시고 또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올 예정이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첫 주제는 바로 당뇨병과 식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뭐 운동은커녕 외출도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또 야식도 먹다 보니 이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당뇨병학회에서 조사를 하나 내놨는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무려 500만 명, 그 전 인구의 10%가 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 또 당뇨병 전 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약도 나와 있고 또 혈당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약도 잘 복용해야 되겠지만 이 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뇨병 식사를 어떻게 해야지,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푸드닥터로 유명하신 한국식영양연구소 심선아 소장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들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괴로운 상황에서 맞아요. 특히 괴로운 분들이 바로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 요즘 이 뭐 20년 동안 영양 상담 쭉 해오셨는데 이 당뇨병 환자들 혈당 관리 요즘 어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평상시에도 힘든데 요즘은 네. 정말 많이 맞아요. 힘들죠. 네. 사실 이제 저 가까운 그 환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뇨병은 마치 아주 까칠한 애인 같대요. 까칠한 애인? 네, 까칠한 네. 애인 아니면 까칠한 부인 같대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뭔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조용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소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확 어느 한순간에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게 평생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도 어려운데 요즘같이 이렇게 운동은커녕 밖에 나가는 거 외출 맞아요. 자체도 좀 사실 쉽지가 않고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은 사실 집에서 이제 홈트 같은 것들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의지가 많아야죠. 맞아요. 홈트를 정말 꾸준히 하려면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혈당이 너무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 둘만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로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을 또 저희 회사에 가까운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특별 네. 손님을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해봤는데. 특별히 또 이제 소장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네. 또 평소 팬이시라면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 전 단계 환자이면서 또 캐나다에 또 가족을 두고 외롭게 이제 홀로 여기서 이제 살고 계시는 기러기 아빠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식사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서 도움 말씀 얻고자 이곳에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의 헬스조선의 경영기획 지원실에 계신 정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부장님. 네. 예,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완전 팬입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데. 네, 아 저희가 또 특별히 오늘 또 굳이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부장님. 그 공복혈당장애까지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 명이에요. 사실 뭐 당뇨병 환자가 흠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전 인구의 5명 중 한 명이 지금 당뇨 전 단계 포함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평소 좀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았는지 뭐 혈당 관리 같은 거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지 우선 뭐 낱낱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뭐 모든 직장인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아침 안 먹고, 아침. 그 다음에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네. 저녁은 주로 술자리에 뭐 회식 뭐 이런 거 매일 하고, 술자리 매일? 그러니까 주 거의, 5일? 그러니까 주 5일은,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있기도 뭐 하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약속도 만들고 업무도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주 한 4, 5일 정도는 뭐 술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 4, 5일. 사실 근데 이게 뭐 정현 부장님만의 일이 아니라 맞아.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 특히 부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겪고 있는 일상 생활일 텐데 그 어때요? 이런 생활 식습관들, 생활 습관들이
혈당 관리에 얼만큼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기자님?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도 이런 패턴의 생활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실천하는 게 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 사인이 뭔가 혈액 내 건강상에 뭔가 경고 사인이 있었다면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말면 이제 점점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우리가 뭘 좀 먼저 바꾸고 뭐가 좀 더 중요한가 이런 순서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첫 발을 디디셨네요. 네. 이곳에 오기에 내가 봤을 때 첫 발을 디디. 정말 용기 있게 잘부터 시작. 솔직히 그 혈당 관리를 진짜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나는 뭐 그냥 이제 당연히 나이도 아직 이제 50대 초반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내가 뭐 관리하는 것도 없고 저는. 오늘부터 이제 소장님 말씀 듣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제가 듣기로는 앞서서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면 공복혈당을 아마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공복혈당?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공복혈당 장애다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가로 측정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 뭐지? 네. 올 초에 종합검진을 한번 받았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여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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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상으로 네. 네. 지금 부장님은 공복혈당이 100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나오셨거든요. 공복혈당은 사실은 우리가 기준이 100 126, 이 두 가지 수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공복인데 126을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126은 되지 않지만 100이 넘으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 단계. 그러면 네. 126은 안 넘었지만 100은 넘었기 때문에 공복혈당 장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공복혈당 장애 상태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거의 대부분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단계에서 확실히 잡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당뇨병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럼 뭐 식사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저는 그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도 본인의 이제 혈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혈당 측정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실 때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거기서 피 뺄 때만 이제 피 빼서 주고 제가 뭐 따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네, 모르니까. 근데 사실 하긴 해야 되죠, 수장님. 그럼요. 전 단계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의사는 아니고 이제 영양을 전공한 영양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병이 오면 그 병은 이제 의료진들이 고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영양을 하는 사람들은 병이 오기 전 단계에서 가능하면 병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뇨병 환자보다는 이렇게 예비 당뇨 분들이 어떻게 식사 관리를 평상시 하셔야 되는지에 항상 저는 더 관심 있고 이분들을 좀 더 많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복혈당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식후혈당이에요. 근데 식후도 과거에는 우리가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을 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식후 1시간 혈당이 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데 훨씬 더 민감한 지표다라고 해서 피크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하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공복인 상태가 더 길어요. 식사하고 나서 식사와 관련되고 식후 혈당, 식후에 뭔가 그 진행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식후 아닌가요? 식후가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복혈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만 완전 공복을 유지하는 거고 나머지 깨어있을 때는 항상 식후 혈당에 관련을 받는 거거든요. 내 혈관들은. 그러니까 측정하기는 공복혈당이 가장 측정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 더 상관관계가 있는 건 식후혈당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을 잘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복혈당을 측정을 할 때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으니까 네. 미리 전날부터 금식도 하셨을 거고 아마 한 2, 3일 전부터 술을 좀 줄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때 드시던 대로 아마 안 드시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서 공복혈당을 측정하면 마치 정상에 가깝게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 전에 관리 좀 하죠. 네. 정상 나왔으니까 또 안심하고 또 드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불시에 제가 식후 네. 혈당 지금 식사를 언제 하셨어요? 점심 식사? 아까 한 12시? 2시 2시. 2시. 네, 조금, 아주 좋아요. 네, 조금 안 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럼 메뉴를 혹시 뭐 드셨어요? 아, 짜장면? 짜장면 강료. 아주 좋아요. 아니, 강료, 제가 딱 원하는 건강연자들이 짜장면 먹어도 되나요? 이거 완전 탄수화물. 아니 근데 네. 아니 짜장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왜냐면 해외 맛있네.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니까 해외 있을 때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항상 한국에 들어오면 짜장면 짬뽕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지금 2시에 식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이 거의 피크 혈당을 약간 찍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요번에, 그러니까 네. 전 오늘 처음 정말 봤어요. 정말 오늘부터 첫 발이네요. 네. 근데 오늘은 진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는데.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도와드리는데 평상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늘 이제 결과를 보고 정말 네. 다행히 좋은 혈당이면 괜찮아요. 가끔 한 번씩 해보시면 되지만 만약에라도 혈당이 혹시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수시로 혈당을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국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의료기를 판매하는 곳에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 판매하고 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나는 사야겠는데. 이거 따끔합니다. 오, 혈액이 되게 잘 나오세요. 오, 긴장되는데요? 보세요. 지금 253 아, 나왔어요. 아니 126은 커녕 지금 잠깐 전 단계 맞나요? 본인이 엄청 좋아하시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짜장면을 지금 드시고 한 시간이 야. 살짝 지금 지난 시간이거든요. 와, 지금 253이 나왔어요. 대박.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거 당뇨 아니야? 괜찮으세요? 이거 당뇨 같은데. 네. 근데 부장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식후 1시간 혈당 기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후 1시간 혈당은 보통 이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예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병원에서 하시는 거는 식후 혈당은 사실 조금 낮게 나와요. 공복 혈당은 그게 오히려 좀 높게 나오지만 식후 혈당은 그게 조금 낮게 나와서 만약에 내가 피를 뽑아서 검사했다라면 145 이하가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세혈관을 측정해서 하게 되면 식후 혈당은 사실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16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60을 자꾸 넘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뇨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상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장난 아니네. 네,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완전히, 가지셔야 할 필요가 완전히 있는 잘 거죠. 완전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정현 부장님 짜장면 좋아하신다고 해서 짜장면 드셨는데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이 짜장면을 포함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근데 당뇨병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주신 이 건강검진표를 제가 살짝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예 당뇨병이면 병원에서 당뇨약을 먹으라라고 당뇨약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경각심을 좀 갖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에서는 사실 약이 없고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경각심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들을 때만 잠깐 그렇지 나중에 생활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당장 부장님만 해도 혈압도 지금 143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기 때문에 혈압도 좀 높으시고요. 지금 혈당 높으셨죠? 거기에다가 HDL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요. 아무리 못해도 40, 요즘은 좀 기준이 높아져서 남자도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낮고 거기에다가 제가 허리둘레는 얼추 봐도 90은 분명히 넘으시거든요. 생각보다 90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네. 어, 근데 아까 제가 좀 아. 재보고 오시라 그랬더니 한 95 정도 95? 네. 95가 95 조금 약간 안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안 됐어요. 근데 복부 비만을 그 단정하는 그 기준이 90 이 넘으면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부장님은 벌써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몸에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뭐 기사를 많이 써봐서 아는데 대사증후군 하면 만병의 씨앗이라고 흔히 이제 제목 달 때 많이 달고 이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해서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굉장히 중증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장님 관리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당뇨 네. 당뇨 식사를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은 들으셨죠? 어 갑자기 이제 너무나 이제 훅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설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면을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면을 너무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면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이제 뭐 TV나 뭐 이렇게 이제 이금숙 기자가 TV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것도 뭐 보긴 하는데 설마 뭐 나야 뭐 아직도 그렇게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증상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 뭐 약도 이렇게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경각심을 갖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증상이 있다든지 사실 그러면 관리를 시작할 텐데 이게 이런 만성 질환들이 사실 증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서 제가 이제 뭐 탄수화물 면, 뭐 빵, 막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혼자 있으니까 뭐 마땅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 혼자 나가 사 먹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또 이제 당뇨인들을 대변하고 싶은 게 당뇨식 이름만 들어도 맛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니 사실 먹는 맞아, 게 맞아. 얼마나 그 기쁨이 너무너무 네. 살면서 네. 중요한데 이 당뇨식 맛없는 당뇨식 이런 편견들이 많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식 정말 맛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죠. 맛있는 음식에 지금 최후를 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먹고 싶고 짜장면. 내가 입에서 정말 맛있었던 음식의 최후를 지금 보신 건데 대부분이 그래요. 당뇨식 하면 참 맛없는 음식. 맞아.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에게 사실 제가 여쭤보니까 당뇨식이라고 특별하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시대요. 이름만 들어도 맛없어요.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음식 하면 사실 곤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곤약. 근데 곤약이 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곤약으로. 곤약 너무 맛없... 아세요? 곤약? 곤약이 그렇게... 흰색으로 묵같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신발 말이죠. 아, 그걸 어떻게 먹어? 아, 그 면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정말?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아직은 부장님은 환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뭘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들으셨을 텐데 네. 실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맞아.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상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이거를 당뇨병이라고 해도 조금은 좀 현명하게 우리가 먹을 걸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조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 하실 때 추가적으로 네. 그 술도 먹어야 하니까 네. 좋아하니까 먹어야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술도 같이 조금 네. 그 이렇게 같이 안주로도 먹을 수 있는. 일단 자, 먼저 먹는 것부터 저는 궁금해요. 예, 예. 도대체 이제 당뇨병 환자도 좀 식도락을 즐기면서 좀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굵직한 원칙부터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면 저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특별한 비결이 있긴 있어요. 아 정말? 네 정말 비결이 있긴 있어요. 아, 자 그 비결 정말 비결 맞죠? 네. 막 이러면서 그냥 먹어 막 이거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법 없다 그러잖아요. 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네. 당뇨병은 왕도가 없습니다. 당뇨병은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세 가지 첫째, 원칙. 첫째는 제때. 제때. 두 번째, 알맞은 양. 그렇죠? 알맞은 양을 세 번째, 골고루.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원칙이에요. 제때 알맞은 양을 골고루 요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먹고 싶은 음식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당뇨 환자 콜라나 초콜릿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콜라랑 초콜릿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당뇨 혈당이 높은데 콜라나 초콜릿을 초콜릿 조그만 거 하나, 한 조각 먹는 거와 아니면 콜라 그냥 한 모금 먹을 때와 당뇨병에 좋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3인분을 먹었어요. 어떤 게 더 당뇨에 나쁠까요? 돼지고기 3인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양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방송에서도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밥, 떡, 면인 거예요. 밥, 떡, 면. 네.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많은 음식이라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기는 먹되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당한 양을. 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짜장면도 먹으셔도 네. 되는데 짜장면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주식과 부식의 구분 기준이 뭐예요? 주식은 진짜 주가 되는 거니까 네, 많이 먹는 많이 거예요. 부식은 부로 먹는 거니까 조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탄수화물 음식이 있다면 주식이 아니라 부식으로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짜장면을 좀 예를 들면 몇 젓가락 아니면 정말 떡도 이만큼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 해서 약간 내 마음을 달랠 필요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맛만 보는 거네요. 맛을 좀 보고 싶다. 짜장면 맛만 보고 냄새만 맡고. 네. 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라고 하면 다른 영양소보다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근데 영양소마다 사실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요. 내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혈당에 100%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 10개를 먹으면 10개가 다 혈당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단백질은 10개를 먹으면 10개 중에 한 5개 내지 6개, 한 50에서 60% 정도가 혈당에 영향을 미쳐요.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한 10% 정도. 지방은 좀 천천히 소화 흡수되면서 혈당에는 큰 지장을 주진 않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주기는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좀 어려운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탄수화물을 한 끼에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얼만큼 먹어야 적당한 건가? 라고 하면 보통 남자는 탄수화물 양으로 했을 때 한 끼에 한 70g 70g 정도 탄수화물로 이거 다시 이제 식품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여성분이라면 한 끼에 탄수화물 한 60g 그렇게 해서 하루 세 끼로 나눠 드시면 가장 좋은 혈당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그 양이거든요. 그러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 안에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70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밥 한 공기가 약 70g.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는 음식이 자 밥이 있는데 반찬이나 부식 중에 탄수화물이 또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양을 조금 줄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되는 부식 양에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성분은 한 예를 들면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그 사이 남성분은 한 공기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좀 조절하는 방식 이게 이제 탄수화물의 가장 좋은 조절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 반찬도 그 탄수화물이 많은 반찬들을 먹을 때는 조금 방향을 줄이고 그렇죠. 옛날에 양반 식단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양반 식단 양반 그러니까 이제 밥을 다 먹지 말고 꼭 한두 숟가락 남기고 그다음에 찬이 많으니까 이제 찬을 골고루 먹고 네 실천해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사실 여기서 본부장님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까 본부장님을 제가 잠깐 뵀는데 본부장님 굉장히 왜소하시고 근데 금숙 기자님은 딱 그러셨어요. 아 본부장님도 당뇨가 있으실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당뇨가 있을 뿐인가 당뇨가 안 생길 뿐인가는 약간 먹는 습관을 보면 어느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당뇨가 있을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걸 즐겨요.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먹어서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근데 먹는 아까 본부장님이 딱 그러셨잖아.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 외에는 먹는 거 자체를 크게 즐기진 않아요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당뇨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조금 위험성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도 되게 좋으세요. 이거 부장님은 성격이 좋으신 걸로. 그러네. 훈훈한 마무리.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비록 혼자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네. 조금 이렇게 따라는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밥을 조금씩 남기고 반찬을 골고루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외식할 때.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때. 지금 이제 기러기 아빠다 보니 사실 집에서 뭔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차려서 먹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외식, 요리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외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식할 때 조금 당뇨병 환자들이나 혈당 관리에 좀 좋은 메뉴들이 있는지 아 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뭘 시켜야 되는 건지. 네. 그건 완전 네. 바로 실생활에 네. 적응 가능. 그러니까 저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먹어야 돼요. 네. 네. 제가 아까 당뇨병의 3대 원칙 중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골고루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골고루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오리고기. 그건 골고루가 아닌 거예요. 아. 자, 우리가 골고루라고 하는 건 식품군별로 골고루예요. 그러니까 탄수화 곡물도 적당히, 그다음에 단백질군도 적당히, 채소군도, 그다음에 뭐 과일군도, 거기에 뭐 해조류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게 골고루의 의미지 한 가지 식품군 안에서 여러 가지를 먹는 건 골고루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라서 가능하면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학 박사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어떤 게 대체로 탄수화물인지 대체로 단백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맞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좀 골고루 들어있는 메뉴들을 선택하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저는 하나 추천한다면 1번 비빔밥. 비빔밥. 아, 비빔밥이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고기도 들어있고 그렇죠. 채소랑 네. 다 들어있잖아요. 다만 비빔밥을 드실 때 빨리 드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천천히 해서 비빔밥 좋은 메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영양소별로 혈당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조금 영향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메뉴들 그러려면 단백질이 조금 보강되는 메뉴들이 좀 좋으니까 단백질 보강되는 메뉴들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닭고기가 되어 있는 음식들 닭고기로 만들어진 음식들 그리고 이제 저는 금식기자랑 식사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원칙이 있어요. 탄수화물 음식이 사실은 거의 음식점의 80%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뭘 시키죠? 샐러드를 항상 같이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채소가 뭔가 곁들여질 만한 것들 또 하나는 채소를 먹을 때 소스를 빼시는 게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저는 고기 먹을 때 네. 저는 우선 그 기름장에다가 고기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쌈을 안 네. 싸 먹어요.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예잖아요. 너무 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쌈을 안 싸 먹는 이유는 뭐죠? 쌈이 맛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귀찮아서예요? 둘 다. 둘 다. 네, 귀찮기도 하고 맛이 없고. 자. 제가 이제 식이요법 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채소를 아무래도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채소를 먹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저는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내가 충분히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면 쌈장이나 드레싱 없이 한 접시를 줘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괴물 것 같은데. 한 접시를 줬는데 소스 없어요? 쌈장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찍어 분은 찍어 먹을 거 없어요? 약간, 그렇지 그렇지. 생채소만 먹으면 쌈장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런 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채소 먹는 훈련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각을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남자분들이 지금 부장님처럼 네. 싸먹는 게 귀찮아서 안 드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위를 달라고 하세요. 고깃집에 가면 이제부터 가위 달라고 하셔가지고 상추 깻잎을 다 이렇게 잘게 썰으세요. 가늘게 다 썰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파채 먹듯이 파채랑 그냥 같이 섞으셔도 되고 파채 먹듯이 옆에 놓으면 고기에다가 기름장 찍어서 채소랑 함께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건 괜찮겠죠. 한번 해볼 만은 그것도, 하겠죠. 그것도 그 정도는 하세요. 네, 지금 첫발 내딛어서 그러니까 가셔야 정말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네. 네. 아, 상추는 야채는 잘 샐러드 그러니까 회사에도 샐러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식당에 전 여태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혼자 자취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채소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채소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항상 금방 시들고 맞아요.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둬야 되거든요. 저는 냉장고도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아예 음식 없어 그냥 나가서 다. 네. 그러면 정말 꼭 비빔밥 메뉴 선택하시고 골고루 있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약간 육류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고기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고기를 먹고 밥을 먹게 되면 후식으로 밥이나 냉면을 먹으면 혈당이 이제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혈당이 변화가 좀 어떠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처럼 식후 혈당을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식사는 식후 혈당을 올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은 안 먹고 완전히 단백질만 해가지고 먹었어. 그러면 식후 혈당은 별로 안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식사에 식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고 단백질만 완전히 단백질로만 식사를 하면 그 다음 끼니에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골고루 적당량을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 그게 매 끼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하루를 잡아서 내가 하루에 아침을 좀 망쳤어 또는 점심을 망쳤어 그러면 저녁 때는 조금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일주일을 잡아서 내가 이틀을 좀 망쳤어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 조금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약간은 그렇게 시간표를 좀 짜는 게 필요해요. 한 끼 조금 짜장면 드셨다고 해도 뭐 그 다음 끼 다다음 그렇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 다음 끼는 야채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조금 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네. 그거는 가능하고 그 정도는 좀 짜장면 좀 먹고 싶은 그럼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그렇죠. 죽어. 자, 또 하나 하나 더 이제 깨알 팁을 좀 드리면 실제로 식후 혈당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아주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밥상이 이렇게 있으면 밥상 그냥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일단 밥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봐서 순서를 정하세요. 먹을 순서. 그래서 고체밥 아니면 채고밥 둘 중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고체밥? 네. 고기, 채소, 밥 순서를 또는 채고밥도 괜찮아요. 채소, 고기, 밥 이것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채소를 다 먹고 다까지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먹어. 그렇죠. 우선 그부터 먹고 포만감 네.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포만감이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혈당의 올리는 속도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밥을 먹어도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좀 더 천천히 올라요. 이거 진짜 고체밥, 고체밥, 채고밥, 채고밥. 입에다가 완전 좋은데요. 이거 외워야 될 것 같네. 그다음에 비빔밥. 아, 그렇구나. 그 한 가지 조금 또 이게 이거 약간 좀 마음가짐. 이게 또 막상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게 이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먹는 거를 그 이렇게 뭐 가둬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아. 이 당뇨 환자들이 이 당뇨 식사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 이게 조금 어때야 될까요, 부장님? 마음가짐까지는 이상 모르게 되는데 이게 좀 절실하니까 저의 사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이렇게 가지라고 오늘 조금 조언해 그러니까 주신다. 진짜로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되게 이제 사실 좀 약간 스트레스가 그렇지. 있어 지금. 네. 왜냐하면 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어느 기본적인 수치까지는 내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가끔 잘해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한테 식사 얘기를 다 적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나가는 길에 정형 부장님한테도 식사 얘기를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내가 먹은 음식들을 쭉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도 영양학적인 어떤 학술적인 내용들이지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 몸이 다 달라요. 건강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혈당이 낮아졌다는데 나는 이걸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시면서 혈당을 측정해 보고 체중을 측정을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좀 올라가는구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다음날 컨디션이 어떻구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체중이 어떻다. 이런 것들의 패턴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다는 못 지켜도 어느 정도는 지키는데 도움은 좀 많이 되실 수가 있죠. 식사일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정말 부장님 아까 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술을 포함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아, 그러니까 술도 먹으려면 결론은 이제 단백질이 주로 그 이제 안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오리고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이제 오리고기가 소고기, 닭고기보다 훨씬 좋다. 돼지고기보다. 그 오리고기 얘기 진짜 오리고기 기름도 좋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이제 그거는 어떤가. 이왕 이제 이걸 좀 조절하려면 나도.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비슷한 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그 고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맥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주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당뇨와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좀 별개지만 지금처럼 부장님처럼 혈당을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알코올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요. 알코올은 칼로리가 탄수화물보다 두 배 정도 높아요.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알코올이 네, 탄수화물보다 한 두 배. 그럼 소맥 요즘 소맥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소주만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맥주만 먹는? 게?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소주를 한 잔 먹는 거는 소주는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양을 적게 먹으면 좀 덜할 거고 맥주는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양을 많이 먹으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알코올 양에 따라서 칼로리는 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술을 먹을 때 이제 안주 선택이잖아요. 첫 번째, 안주, 첫 번째는 식물성 식품을 최대한 많이 갖다 끼우세요. 그러니까 샐러드가 반드시 있으면 좋아요. 특히나 그럴 때는 익히지 않은 것들이 불용성 식이섬유수들을 그대로 이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혈당 조절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소주와 샐러드. 거기에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좋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닭가슴살 샐러드 어때요? 닭가슴살. 아니면 오리고기. 그럼 케이준 치킨 샐러드잖아요. 네. 자, 오리고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오리고기도 마찬가지로 오리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곁들여 먹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추, 양파. 없으면 고추라도 달라 그러시고 마늘이라도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채소들을 넉넉하게 해서 함께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술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약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 한 잔의 술도 약주는 없다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그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바뀌고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온 걸 보면 예전에는 술이 한 잔이 보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나쁘다고 해요. 그렇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건강에 있어서는 베스트. 그러면 뭐 우선 술부터 끊어야 되겠네. 안 끊지는 마시고. 너무 절망적인 얘기긴 한데 한 잔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아, 네. 그럼 이제 반주도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습관을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조금 줄여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술을 일주일에 다섯 번 드셨잖아요. 다섯 번 드시다가 이제 술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로 줄이면 그러면 몸은 변화가 있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 먹을 때와 세 번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는 우리 몸은 반드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본인이 체감하시고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조금 길들여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운동도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너무 좋죠. 그 저희가 이제 곧 그 시청자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나요? 잘 제가 지금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또 제가 수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20년 동안 당뇨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환자들 상담해 오셨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들 영양 상담을 성공한 그런 케이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 상담이라기보다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동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니까 운동을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제가 식사 일기를 다 쓰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혈당이 한300 정도로 높아요.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혈당이 300 정도면 식후 혈당이. 근데 식이요법을 해온 걸 제가 일기장을 보면 아무리 봐도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해요. 제가 체크해드릴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하셔갖고 오셨는데 혈당에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원인이 뭐였냐면 한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골프를 라운딩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가시는데 한 번에 나가면 4시간에서 5시간씩 라운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렇게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운동을 반으로 한번 줄여봤어요. 운동을 그랬더니 이분이 혈당이 정말 반으로 뚝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도 굉장히 중요해. 식사에 대한 그 원칙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당뇨가 있다고 해서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당뇨 운동에 가장 좋은 거는 운동도 역시 사람마다 다 강도는 달라요. 근데 운동은 저는 뭐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식이요법 상담을 할 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되 내가 그 운동을 30분 정도 했을 때 하고 운동을 하고 났을 때 30분 이내에 체력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30분이 지났는데도 몸이 깔아져 있어. 피곤해. 그러면 그건 과한 운동. 그러니까 약간 운동의 강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저는 20년 넘게 식이요법 상담만 사실은 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음식을 정확하게 좀 조절해서 선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실제 당뇨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약 용량이 반으로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 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병에 있어서는 식사법 정말 중요한 결론은 밥이네.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조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는데요. 아, 뭐 홍삼 먹어도 되나요? 건강기내 식품 얘기가 있나요? 당뇨병 환자들 건강 챙기려고 홍삼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신데 괜찮은 건지 문제 없는 건지 일단 부장님이 어떠세요? 뭐 드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영양제나? 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영양제나 뭐 이런 따로 기타 뭐 약도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관리를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오늘 지금 이거 보고 약간 충격이긴 해요. 일단 부장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은 엄마 없는데 이모도 없는 분. 아, 갑자기 몰라. 그러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한 80% 이상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분은 사실은 영양제가 필요 없어요. 80점 이상 내가 평상시 식단을 좀 잘하고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인데 식단이 80점도 안 되고 실제로 막 50점, 60점밖에 안 되는데 영양제도 같이 안 먹어.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아, 그래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왠지 먹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저는 식단만 그 고체밥, 최고밥만 잘 해서 조절만 하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좋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양소가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뇨 있으신 분이 저한테 영양제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당뇨 있으신 분은 한 두 가지 정도는 병행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오메가3 제품이 뭐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혈관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으니까 중성지방 낮춰주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탄수화물 대사를 많이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비타민 B군이 좀 강화가 되어 있는 뭔가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물론 음식으로 다 하면 좋지만 제가 영양학 박사인 저도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골고루 먹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런 건강식품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이 이제 당뇨병 환자를 자꾸 추천하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탄수화물 조절은 이해가 되는데 과일이나 과일 주스도 하루 제한된 양이 있는지 과일 먹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기사 쓰면서도
먹어도 이 하루 적정 과일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과 두 조각. 네. 귤 반 개. 누가 그렇죠, 귤 반 개 먹나요? 네, 너무 맞아요. 작아서 너무 절망할 때가 많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과일하고 과일 주스? 과일 우리가 탄수화물도 종류가 이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단순당도 있고 복합당도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단순당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쉽게 흡수가 되는 당이거든요. 과일에는 주로 단순당이 들어있어요. 근데 단순당은요, 내가 먹으면 15분만 지나도 혈당이 올라가요. 15분만 지나도. 그러니까 이제 과일도 많이 드시는 거는 특히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기준이 맞아요. 지금 한국영양학회에서 맞아요.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과일량은 하루에 100g씩 하루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거든요. 근데 과일 100g이면 귤로 했을 때 한 좀 큰 거면 4분의 3개. 작은 거 한 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 중간 사이즈 하나밖에. 그래서 많은 자리에서 다섯 개 기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혈당 관리를 조금 예민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 번에 한 100g 그거를 100g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루에 총량이 한 200g 정도 되시면 되고요. 과일 주스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단순당으로 먹었을 때 흡수가 빠른데 주스로 갈아 먹으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은 주스 형태는 말고 과일 형태로. 근데 과일을 더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껍질째 먹는 과일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아, 껍질째.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면 사과도 껍질째. 아. 뭐 예를 들면 귤도 껍질째. 겉에 껍질만 버리고 속에 하얀 그것들 있죠. 섬유질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같이 좀 드시면 정해진 양보다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네. 과일 주스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사실 음료 항상 먹잖아요. 음료 카페에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과일 주스나 뭐 레모네이드나 뭐 자몽레이드나 이런 것도 좀 피하고. 그렇죠. 커피는 괜찮죠. 그렇잖아요. 커피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정도로 그렇죠. 안 넣고. 안 넣는 거. 네.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아메리카노도 그러니까 거기다 저는 시럽을 넣어서 먹고 아, 설탕도 넣어 먹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로 당을 여자들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당분 섭취가 남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저도 요즘에 질문이 진짜 그렇게 많은가요? 아침마다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고구마 질문이 있어서 요즘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이 당뇨에 고구마가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아, 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미처 못하고 넘어간 아, 거예요. 네네네.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 돼요? 다만 제가 조리 방법을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아.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양 제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또 플러스 조리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조리 방법도 신경 써야 돼요? 고온 조리가 가장 나쁩니다. 고온 조리.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가 좋다, 당뇨에 좋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 지수가 낮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 지수가요, 보통은 뭐 52 하면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뭐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고구마가 그냥 생고구마는 50이에요. 근데 이거를 찌거나 찌면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제일 맛있는 고구마는 어떤 고구마예요? 군고구마. 군고구마죠. 이렇게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감자보다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오르는 속도는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데 어디 합병증이 가장 문제냐면 혈관 합병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당독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고온 조리를 하는 것들은 당 독소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로 삶아서 먹는 거. 그건 기름하고 칼로리하고 상관없이도 물로 삶아 먹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고온 조리는 피하고. 네. 또 이제 임지현 님 같은 네, 경우는 임지현 님이 한번 네. 부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저기 당뇨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생야채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맞아요.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 이거 정말 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22년 동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암 환자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은 신장 환자예요. 식이요법을 사실은.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신부전을 진단받으셨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전문 기관에 가셔서 별도로 개별 그 아주 까다롭고 식단. 아주 좀 세밀하게 식단 관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장 자체가
뭐 조금 나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신장이 많이 나빠지셔서 신장에서 이런 미네랄들을 아니면 또는 노폐물들을 배출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채소나 곡물, 잡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신부전 환자는 그건 개인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우선은 더 좋은 거예요. 혈당이 높아 있으면 계속 신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장이 많이 나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면 혈당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 마지막 질문 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말린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대추를 좋아하셔서 그런데요. 네.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까 그 질문 해주신 분들 다섯 분들에게 저희가 그 당뇨병 레시피를 담은 나름 베스트셀러인 닥터키진의 맛있는 당뇨밥상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마지막 코너인데 오늘 이제 소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알토란 같은 도움이 됐어요. 완전 에키스. 네, 좋은 정보를 에키스 정보를 많이 주셔서. 오늘 소장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맞추신 분께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께 저희가 또 이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당뇨 전 단계를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정년부장의 이 알고 있는 질병명이었습니다. 네.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여섯 글자. 아, 네. 여섯 글자입니다. 네, 여섯 글자. 아유. 네, 중간에 좀 방송 사고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래. 근데 첫 번째 그 라이브니만큼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왔나요? 아, 질문, 아, 답변이 왔나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식후 혈당의 정상 수치. 아까 한 시간 혈당 기준으로 해서 아까 당 공복 혈당은 이제 126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오. 식후 한 시간 혈당의 정상 수치는 좀 달랐어요. 기준 네. 그거에 대한 네. 네. 지금 답이 1번 답이 나왔는데요. 네. 이영우 선생님께서 공복 혈당 장애? 장애? 맞추셨습니다. 맞추셨습니다. 자신이 없으셨는데 맞추셨어요. 아, 네. 셨고요. 두 번째 질문 아까 식후 1시간 혈당의 정상 수치 땡땡땡 이하겠죠? 네, 그것도 맞춰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정말 맞출 수 있어요.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당뇨 식사요법의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3대 원칙. 3대 원칙. 고체밥은 아니고요. 그거 말고,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답변이 언제 네. 언제 어떻게 뭐 이런 나왔죠. 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아까 식후 1시간 혈당 답변이 네. 뭐 저기 정답이 뭐였죠? 식후 1시간? 네. 네. 혈당 정상 수치. 정맥에서는 145, 그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160이니까요. 네, 둘 중에 하나 그냥 쓰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맞추신 분한테 질문, 선물을 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당뇨 식사 3대 원칙 써 주세요. 잠깐만. 높이 멀리 강하게. 안타깝습니다. 멀리 높이 강하게. 자, 올림픽 아닌가요? 올림픽?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원칙만 하나 드릴 거예요? 언제 제때. 어떻게 언제 제때 제때 어떻게 네 한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맞춘 것 같아요. 오영근 선생님이 제때 알맞게 골고루 네 맞추셨습니다. 네. 자, 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한 끼에 섭취해야 할 탄수화물의 양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데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 탄수화물의 양. 몇 그램? 너무 어려웠을까? 밥 한 공기. 근데 남자는 몇 그램이고 여자는 몇 그램에서 달랐는데 이것도 분명히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보다 어렵지 사실 160, 145 나 기억이 안 났고 저기 근데 남자보다 10이 적어. 맞추셨네. 밥한 공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 이거 제가 몇 번을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혈당을 낮추기 위한 식사 순서가 있었어요. 세자. 세자. 맞추셨습니다. 아까 네. 나왔다. 아, 고체버더라? 아니지? 아니, 맨 위에 한 분. 위에 맞추셨어요. 고체버 네. 맞추셨네요. 네. 자, 이렇게 다섯 분 퀴즈 맞추신 분께 선착순으로 저희가 요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뇨병과 식사 관련해서 깨알 같은 정보 또 알토란 같은 정보 주신 우리 심선아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뇨인들과 예비 당뇨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또는 당뇨 예비군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 이 당뇨에 관련된 식사법은 사실은 건강 밥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하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사실 웬만한 생활습관병들은 다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신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정말 노력하고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쳐봐 꼭 실천해 주시고 오늘 뭐 심선아 한국식용연구소 소장님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그 본인의 지병을 커밍아웃 해주신 정영 부장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건강똑똑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